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55탄입니다. 55탄. 자, 이 종목 또한,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데요.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자, 무거운 종목인데, 뭐 아주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은 아니고요. 10년 이상, 업력이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흑자 지속이 되면서 뭐 IMF도 겪었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 뭐 온갖 위험을 다 겪으면서도 위기를 잘 극복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대공황이 온다라고 해서 이 종목은 그 위기를 잘 겪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4년 전에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4년 전에, 이제 앞으로 뭐 2016년도니까 4, 5년 후에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게 될 때에 여러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1500%, 1000%, 2000% 이렇게 수익이 나는 종목이 터진다라는 확신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뭔가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확실한 게 수익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대박이 터졌었던 150개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고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1000% 수익률 난거 443%, 296%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제가 왜이 종목이 최하 1000% 이상 터지는가? 자, 이 종목은요, 약간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고, 일단 회사에 대한 네임 밸류가 아주 굉장히 좋은, 지명도가 있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추천 금액을 15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1500만 원. 자, 수익률은 1000%밖에 나지 않지만, 왜 1500만 원을, 500만 원을 책정 안 하고, 1500만 원을 책정했는가? 자산이 좀 좋은, 자산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는 가볍게 500원, 1000원짜리를 추천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좀 무겁게 움직이고 회사가 내 원금을 집어넣어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종목을 추천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은 제가 15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동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가 바닥에서 매수한 금액대가 바로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정확히 1000%를 먹은 종목이에요. 1000%.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으로 3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약 15,000원입니다. 아직 장이,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장이 끝날 시간인데, 자, 15,00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초에 이 종목을 추천을 했을 때, 주당 2,500원에서 주당 2,500원에서 3,000원에 추천드린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00% 수익을 전부 다 저희는 수익 실현을 했었어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재자산을 설명하기 이전에, 자, 이 잠재자산 이론에 대한 것은 세상에 절대 알려지지 않은 금융 이론이다. 자, 이 잠재자산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금융 이론을,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홍보를 하기 시작한, 이 금융 잠재자산 정보,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 종목의 바닥 금액을 알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잠시 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잠재자산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5천, 아, 자. 52,000원입니다. 52,000원. 자, 52,000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1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미 꼭지 목표가를 저희는 1000%를 이 구간에 매수해서 이미 1000%를 다 먹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얼마까지 빠질 것으로 보냐? 우리가 예전에 추천을 했을 때 2,500원에서 3,000원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을 잘 내서 잠재자산이 52,0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그냥 맥시멈 5,000원을 봅니다. 5,000원을 보는데 지금 현재의 주가가 1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오면 이번에는 서브프라임 사태보다도 더큰 금융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가가 15,000원인데 자, 3,5,15이 종목이 세 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세 토막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회사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5,000원까지만 그냥 맥시멈 계산을 잡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내 쇠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종목을 5,000원을 보고 계산을 한다라고 해도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5만 2,000원이기 때문에 최하 1,000%는 그냥 따먹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되면 5,000원 이하로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거는 하늘의 운이 나한테, 여러분들한테, 하느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조상이 내 손주 새끼들 떼부자되라고 5,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그냥 떡고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계산하지 말고 5,000원까지만 이건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재수가 좋아서 대공황이 온다면 저는 우리가 그 전에, 그 이전에 추천했었던 이 2,500원도 깨고 내려가는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거죠. 그래서 뭐 2,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건 뭐 2,500% 그냥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건데, 그거야말로 정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종목은 현재 15,000원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7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2토막밖에 안 난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5천원만 잡아도 최하 1000%는 뭐 따먹고 들어가는 거다. 5천원에 잠재자산 52,000원 해서 이 종목에 저희가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서 1000% 수익을 먹었던 이 작전 세력들의 패턴을 제가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작전 세력들은 또다시 5,000원으로 지금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5,000원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해도 최하 1000%, 5,0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 터지는 종목인데요. 자, 10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곳간에 쌓여 있다. 이건 뭐 초대박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유 환원금을 왜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냥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파워링크에 광고비가 나갈 돈으로 차라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었던 20년 전에 이 CF, 자, SBS 전국 CFO 수익 사업의 50%를 사회 환원하겠다. 이 CF를 그냥 무작정 의미 없이 광고 회사에다가 제가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그 광고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을 주자. 그렇게 해서 입소문을 내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 그리고 올바른 데다가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시작한 지 20년이 됐고요. 자, 그렇게 해서 탄생된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왜 여러분들이 지금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엄청나게 빠졌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삼성전자 같은 그런 데에다가 고액 자산가들이, 개미들이 지금 떼돈을 박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대공황이 오고 금융위기가 올 때는요, 삼성전자는 돈이 안 돼요. 정신들 차리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이 날입니다. 2020년도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급등을 할 때에, 자,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고, 월가 애들이 여기에서 하방 포지션에다가 엄청나게 파생 상품에다가 배팅을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시황 분석을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제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이미 터졌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눈과 귀가 멀고 있는데, 자, 코로나가 해결되면 주가가 이전 주가를 회복하고 날아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급락장의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늘도 강하게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보유 주식을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위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누가 있습니까? 자, 자그마치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4년 전에 저에 대한 실력, 금융에 대한 실력을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4년 전서부터 2년 동안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수익률은요, 종합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겁니다. 종합주가에다가 배팅하는 이 실력이 다우지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대공황이 올 거를 제가 예측 못 하겠습니까? 이것도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에다가 100만 원 갖고 1억 버는 프로젝트를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무한 도전이 들어갔던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보십시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55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오늘처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잠재 자산 대비 다섯 토막, 일곱 토막이 난 종목을 제가 전부 다 500개를 선정을 해서 추천드린 2012년도서부터 추천드린 날짜, 시황 분석 자료, 그 다음에 4,400%까지 수익이 터질 때까지 어떻게 시황 분석을 하면서 끌고 갔는가, 이 자료가 전부 다 동영상으로 자그마치 500개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4년 전서부터 2년 동안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보시면 저에 대한 실력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그걸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것이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광고비로 나갈 돈, 이 돈을 차라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사회 환원금으로 책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 20년 전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 그리고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의 재산은 최하 7토막에서 8토막이 날 것이다. 아파트값도 3분지 1토막이 날 것이다. 그랬을 때 나를 찾아오는 모든 국민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왔기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이 그렇게 해서 태생이 된 회사가 이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6%에 대한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광고비로 의미 없이 지출할 돈을 사회환원금으로 50%를 배당을 하자. 그렇게 해서 입소문으로 국민기업 관성을 알리자. 이게 더 진정성이 있다. 쓸데없이 광고비로 나가는 돈보다는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드리면서 입소문으로 소문내는 게 이게 더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 50%를 배당하는 이 프로젝트를 이 금융위기에 극복, 제2의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프로젝트로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금 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작정 아무한테나 추천드릴 수 없으니
제가 묘안을 낸 겁니다. 이 금융위기에 여러분들 대박을 낼수 있는 이런 종목을 한 종목에 5천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을 추천을 받으면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제가 도로 돌려드리면서 여기에 50%, 250만 원을 얹어서 750만 원을 여러분들한테 매달 지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제가 추천 비용을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자, 1,0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1,000만 원 플러스 사회환원 배당금 1,000만 원에 대한 50%에서 500만 원 해가지고 1,500만 원을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국민기업 관성의 이름으로 배당금을 지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배당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증샷을 올려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약속만 지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날 사회환원금을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무작정 찾아오겠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뭐돈몇억 있는데 무조건 찾아오겠다 그러시는 분 저는 절대 안 만납니다. 자,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여러분들이 빨리 사회환원금도 받고 무료 추천주도 받고 자, 이 기회를 얻으실 분은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포스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 갔었던 거, 아니면 맛집에 갔었던 거,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 이런 걸 SNS로 홍보를 하듯이 이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써주시면, 많이 써주신 분은 빨리 추천주를 받고 싶다는 뜻으로 알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것이고, 무료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 환원금까지 50% 얹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건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55탄.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 이 종목이 지금 15,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두 토막만 나도 5,000원이다. 자, 이 종목 제가 그냥 1000% 지금 잡아서 추천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잡았지만요. 자,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오면 여기서 두 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최하 다섯 토막 나는데? 자, 다섯 토막이 난다라고 그러면 이 종목 무조건 3,000 원입니다. 그러면 이전처럼 또 2,000%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금융위기가 단순하게 서브프라임 사태가 수준이 아니라 대공황이기 때문에 이거 2,000원 이하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잠재 자산 대비 그냥 1000%만 먹는다 생각해도 이 종목은 무조건 5,000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 회사의 네임밸류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많고, 10년 연속 그 어려운 고비 다 넘기면서도 잘 견뎌왔던 이 기업, 그리고 사내의 현금 흐름, 자산, 잠재 자산이 차곡차곡 늘어나는 이 기업을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이 종목이 5,000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렸듯이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늘어난다면 이 종목은요, 몇억 베팅해도 상관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1억 베팅해서 여러분들이 1500% 해서 15억을 벌게 된다면 훗날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십시오. 그런 분들을 제가 찾기 위해서 제가 사회환원금을 배당하는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추천받으셔서 딱한 주만 사십시오. 현재 15,000원, 17,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요한 주만 사셔서 그래봐야 담배 세 갑밖에 안 됩니다. 자, 제 이야기대로 제가 예측을 분명히 해드리잖아요. 금융위기가 이제 터졌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다. 이게 금융위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5,000원 이하로 빠진다. 제 이야기대로 빠지는 걸 매일 여러분들이 한 주만 사셔서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빠지게 된다. 미리 제가 예측을 드리는 거니까 제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아니면 제 손에 장을 쥐실 텐데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대로 주가가 5,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매일 복권 맞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저로 인해서 이 종목을 1,500% 많게는 2,000%까지 수익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로 인해서 대박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